안녕하세요. 키움증권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다우와 S&P500은 52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러셀 2000은 반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반등세 보였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날의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43% 하락했고요. S&P 500 0.21% 하락하면서 6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0.25% 반등했고요. 러셀 2000도 0.4% 반등하면서 6일 만에 반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가 이제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빅트렌드 살펴보면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나스닥이 2.8% 가까이 변동폭을 보였고요. S&P 500이 2.6%, 다우가 2.42%, 러셀 2000이 2.35%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와 유가, 금 모두 상승했고요. 달러 강세 역시 지속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 회복하기도 했지만 19,000 달러 선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승 종목은 다우가 9개, 나스닥 160개, S&P 500이 193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혼조 양상을 또 나타냈습니다. 8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7월 주택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좀 나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정도가 완화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9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는 0으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고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몇 가지 있었는데 경기에 대한 또는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고강도 긴축,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4개 상승했고 7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1.1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경기소비재와 소재, IT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필수소비재 1.76%, 유틸리티 1.7%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부동산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1.28% 하락 마감했습니다. 3개 섹터가 1% 넘게 하락했고요.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2.51% 크게 상승하면서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3분기 인도량이 전년과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인도량이 37만 대로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치는 35만대, 그리고 전년치는 31만대로서 모두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19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고요. 테슬라와 엑슨모빌 그리고 UPS 등이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역시 상승세를 대부분 보였습니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영문 S샵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채널K에서 사용방법 확인하시고요.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가장 높은 6.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근 1개월간 17%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관련 비료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모자이크 4.15%, 뉴트리엔 3.54%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크루즈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카니발 등이 3%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 벨레로 에너지가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금융서비스 업종 리츠입니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3.9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리츠 업종의 하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데이터 센터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 2.55% 하락했고, 리테일 전문 리츠인 리얼티 인컴 2.31%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특화 제약 업체인 오가논이 3.54% 하락했고요. 종합음료 업체인 큐리그 닥터페퍼 3.5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인 글로벌 페이먼츠, B2B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인 플리코 테크놀로지스, 식음료 업체인 크랩타인즈,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스 피자, 생활용품 업체인 콜게이트 팜 올리브,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소식을 전하면서 렌터카 업체입니다. 허츠가 4.41%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B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38개 주 500개 허츠 지점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BP도 1.06% 상승했고요. 이날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차지포인트 4.89%, 블링크 차징 3.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연례 컨퍼런스와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한 기업들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인텔 오늘 0.3% 약보합 마감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진행한 연례 혁신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AMD보다 저렴한 ARC A770 GPU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 RTX 4090 출시일인 오는 10월 12일에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한 아이패스 5.41% 상승했고요. 법무부가 항공사 간의 동맹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잿블루가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 모두 오늘 전반적인 경기 소비자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운송업체인 CSX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0.77% 하락했는데요. UBS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5% 물동량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CSX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 $38에서 $31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투자 의견을 함께 하향 조정한 노스폭 서던 0.4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또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유니온 퍼시픽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러셀 2000에 투자하는 ETF IWM 0.34%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BI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 4.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오늘 혼조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반도체 업종은
강보 합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6시, 저녁 6시에는 채널K에서 3분기 미국 주식 투자 반상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